깜짝이야, 깜짝이야. 슬슬 편집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시겠네요.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와보세요! 난 내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아이돌 주워먹을 줄 몰랐어. 원래 인생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나 무서워! 네, 바로 다음 주. 네! 네. 어,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약간... 오!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잠시만. 아, 이거 리액션 따라하고 놀았죠, 이거? 나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소리 나는 거잖아. 이게 뭔데? 개굴.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힌트라고요? 개구리를 닮으신 거. 근데 이거 뚜껑이야, 이거? 이거 약간 개구리 빵 같은 거지 않았어요? 약간 빵인 줄 알았어, 나는 맨 처음에. 잘 구워진 빵. 먹으면 딱 맛있을. 삘이 왔습니다, 지금. 왜, 뭔데? 안녕하세요. 아, 닉네임. 차오차오. 어, 차오차오! 차오차오. 강아지! 개그맨 차오차오 정태엽입니다. 어, 혹시 저를 아시나요? 알죠! 알죠! 차오차오! 요즘 안 보이시던데. 어, 나 애기 때 많이 봤는데. 보고 싶어, 차오차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개그를 잠시 접었던 저는 아, 그래서 안 보이시구나. 이제 야심차게 유튜브를 준비 중이에요. 유튜브 콘텐츠에 꼭 필요한 음식이 강릉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인데요. 강릉? 어, 그래요? 강릉 유명한 거 많은데? 뭐가 있지? 많지, 음식이도 있고. 그 전칼국수 있고. 그건가? 개구리 구이와 튀김입니다. 와우. 어? 비니 승희님이 전국 최초 북방산 식용 개구리를 와우. 가져다 주시면 예전에 길거리를 못 돌아다니던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제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에? 저희 선택권은 없는 건가요? 개구리 드셔보셨어요? 저는 제가 기억나는 선에선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저는. 옛날 내가 아기 때 아빠랑 논에서 개구리를 잡았었어. 강아지 풀에 침을 강아지 풀? 응, 강아지 풀에다가 침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침을 약간 거품식으로 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묻혀. 논 그 물에다가 살랑살랑 흔들어요. 개구리 그걸 팍 물어 그럼 탁! 채! 채! 그럼 걔가 이렇게 문자로 이게 문자로 이렇게 딸려 올라올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난 그래서 그때 뒷다리를 먹었는데 너무 안 좋았어요, 기억이. 맛은 있었어. 맛있다 하고 나서 봤는데 나 그 뒷다리 뼈가 그때 어떻게 먹었니? 난 다리만. 다리만? 응. 원래 다리만 먹어요? 개구리 뒷다리가 유명하지 않아요?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래. 개구리 뒷다리. 노래도 있잖아요. 그치 그치.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근데 맛있을 것 같은데? 어? 아닌가? 어, 그럼 이거 그치? 주시면 너가 먹어. 맛있다는 뒷다리 드리겠습니다. 여기 특징에 비니팬. 비니 단발자. 나도 단발자. 오! ESEP랑 ISFJ. 아에프피. 궁합이 좋은 유형? 어? 저기요. 좀 아직 괜찮다고 TV에서만 뵀는데. 아니 아무리 귀여운 정수엽 씨여도 이건 아니죠. 그럼 좀 여쭤볼까요? 어떤 분이? 그래. 전화 바로 하겠다. 우와 승기! 우와. 아 귀여워! 오, 뭐야 애기 필터! 오마갓! 짠 귀여워! 오마갓! 너무 귀여우셔! 짠 귀여워! 안녕하세요. 내가 떨려. 이렇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어? 차오차오 정수엽님 맞으신가요? 축하드려요. 무엇이든 딜리버리 주문자 당첨되셨습니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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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오늘 무엇이든 딜리버리 주문해주신 거 맞죠? 어, 네네. 근데 여기에 주문해주신 것 중에 개구리 요리를 주문을 부탁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혹시요 개구리 구이랑 튀김이 필요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준비 중인데 먹방 컨텐츠라서 먹방산 개구리가 꼭 필요해요. 아 먹방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 근데 원래 먹방 컨텐츠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강릉에 맛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뭐 감자 옹심이도 있고 장칼국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주변에 빵집들 모여가지고 육종 마늘빵도 있고 엄청 많은데요? 그런 거는 안 필요하세요? 아 그런 거는 살쪄서 네? 그거 관리하시는 중인가요? 개구리는 살이 잘 안 찌는, 그쵸? 제 지인이 개구리를 먹고 그냥 진짜 힘이 나서 운동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아, 기력 회복 플러스 약간 먹방 컨텐츠를 위한 거죠? 아,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 둘이서 개구리튀김과 네. 구이를 우리 정세엽 씨의 제2의 전성기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구에다가 네.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구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감사해요. 저 어디세요? 지금 안산에.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제가 일정을 잘못 잡았어요. 아니면 주소 주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라도 갈게요. 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지금 가야 되는데 엉덩이가 안 떼죠. 무딜 플랜. 직접 전달을 못하고 오늘은 대리 전달이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를 이제 하신다고 했잖아요. 또 제2의 전성기를 또 우리가 응원하는 거기도 하니까 홍보 영상을 찍어드리는 거지. 많이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런 거. 우리 리액션도 좀 중요하겠다. 생생한 후기를 그래. 전달하는 거지. 그래. 언니 밖에 봐봐요. 바다. 바다 치고 있어. 우와 좀 무서운데? 나 근데 이렇게 세게 파도 치는 거 너무 좋아한다. 그래? 어, 예쁘잖아. 멀리 있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아 사진 찍으신다. 우와. 아 데이트하신다 어머니 아버님. 바다. 근데 같이 오셨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치? 그치 이런 풍경을 같이 보고 개구리가 어떻게 구워지는지도 보고 맞아. 이런 거를 봤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거를 우리가 아니면 영상을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찍어서 같이 전송 그런 영상도 같이 전송을 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오셨죠?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 손님이 개구리 구이랑 튀김을 원하셔가지고 포장 좀 해가지고 아,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일단 네. 안으로 들어가시죠. 네! 네. 언니! 어? 이거 봐! 아 근데 이게 건강에 진짜 좋대요, 개구리가. 건강에 좋은 건 또 먹어야지. 오 마이 갓! 어. 다이어트 피부 모양에도 개구리 최고라고요? 깊고 당당한 개구리! 얍! 구이 아, 이게 대박인데? 이거 센스 있게 가려주셨네 이렇게. 그니까 KBS는 준수합니다. 뭘 준수하죠? 앉아있을까요? 볼까? 소스가 엄청 많은데? 어 그러게? 여러 가지를 섞으시네? 이건 뭐지? 아 언니 이거 라면 소스야. 오, 오, 오. 무슨 라면인지 맞춰볼래? 어! 못 맞춘 사람이 먼저 먹게. 아하하 제발. 아 약간 이거 고춧가루 냄새가 많이 나는 거 보니까 어 나 이거 어디서 말했다 신라면 아 잠깐만 신라면 신라면이야 이거 신라면 라면 수프 어디 거 신라면 매운맛 오뚜기인가요? 오뚜기인가요? 신라면 오뚜기가요 맞아요 옆에 You first eat your sister, okay? 언니 기력 보충 만성 피로 기력 보강 오 스트레스 성장 발달. 오. 아, 우리한테도 좋네, 이거. 그러니까요. 달려라, 달려, 로봇이야. 나라라라라, 태권 부위. 노노노노노노노, 로봇 태권.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의 친구. 우와,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 우와, 이게 뭐예요? 티각이에요, 개구리 티각. 우와. 네. 자, 요거는 저 개구리 튀김이고요. 어, 근데 이거는 티각은 좀 먹을만한데? 네, 그걸 드시면 이제 이걸 자동적으로 드시게 되겠죠. 그래요? 무슨 맛일까 하고. 네. 아니, 머리도 생겨서. 먹어도 되는 거죠? 다 드셔도 돼요. 네, 개구리는 버릴 게 없습니다. 우와! 우와! 맛있다. 약간. 와. 꽃게가다. 난 그거 같아. 파스타 면 튀겨서 주잖아요. 그거 같아. 아, 그렇게 튀겨서 줘? 파스타, 파스타 면 이렇게 튀겨가지고 소금이랑 설탕이랑 이렇게 묻혀가지고 내준단 말이야. 아 진짜요? 응응응 좋아. 너무 고소하다. 맛있는데? 나 진짜 이거 드리고 싶네. 이거 우리 필리리 피디님한테 술안주 술안주.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진짜 맛있어. 잠깐만. 아 진짜 이거 아무 그것도 없어요. 왜 놀라시는 거예요? 진짜 맛있다니까요? 맛있죠? 맛있어.
맛있지. 호주 주변 가. 맛있다니까.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진짜 맛있어. 부담스러우시니까 다리를 먼저 드셔보시고 그냥 소금 찍어서. 찢었어. 너무 유연해. 아 다리 그냥 씹어요? 뼈채로? 씹지 않고 지금 양식장은 거의 다 지었어요. 어머 치킨이야. 맛있어? 먹어볼래. 다리 먹어볼래. 다리 아 이거 먹어요. 내가 이거 다리 먹었거든. 치킨이 그리고 뼈가 안 씹혀. 어떻게 이렇게 되지? 나 이제 몸통 먹을 거거든. 이제 몸통 드셔보시면 또 다른 맛이 나실 거예요. 안에 어때요? 언니 약간 못 먹을 것 같다네. 아니 개구리 아주 걱정이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언니야? 뭐야? 순대 같아. 그 알인가 봐. 네. 알이죠. 순대 같은 식감이 딱 정답이. 오 마이 갓! 이거 닭이세요? 오 마이 갓! 빨리 먹어라. 그리고 약간 살이 새우살. 아까워. 어야 녹화 알 너무 쳤다. 야 너무 녹화 알 너무 쳤다. 내 거잖아. 내 거잖아. 알이 도루묵이라니까요? 근데 약간 생각했던 그림이랑 달라서 놀랐겠다. 어떡해? 되게 못 먹을 거 생각했잖아요, 그죠? 나 이런 생각했구나. 난 사실 튀김은 조금 중요하면 저희도 못 먹을 줄 알았어요. 맞아,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맛있네. 저 여기 내리기 전에 아 떨어뜨렸어. 아. 나 주워. 아까워 안 돼. 깨끗해. 근데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원기 회복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콘텐츠용으로도 괜찮을 맞아. 것 같아. 그리고 맛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미쳐야겠다. 네,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어떻게 구워야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일단은 냉동하신 상태에서 네. 뭐 미지근한 물이나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찬물에 담가서 자연해동을 어느 정도 익고 수분기가 날라갔다 싶으면 이렇게 다리랑 몸통을 분리해서 잘라주세요. 뜨거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약간... 몸통이 익은 게 있나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고기는 근데 좀 느낌이 다르다. 없어졌는데요, 입에서? 약간 오징어 먹물 맛 또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도 저희가 이렇게 안 먹어봤거든요. 맞아요. 아, 그쵸. 네. 네. 너무 호강한다. 진짜 먹어보기도 하고 영상도 찍었잖아요. 태엽씨 이제 좀 잘 될 수 있게, 컨텐츠 잘 될 수 있게 홍보 영상 같이 찍어드리는 거지. 맞아. 홍보 영상을 찍어드리는 거지. 헐. 핸드폰 찍을까요? 정리 한번 해볼까? 인생과 인생 제 2마 잘 되세요.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괜찮아.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승희 비니입니다. 네, 정세엽 씨의 유튜브와 그리고 인생 제 2마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마 화이팅!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세요. 화이팅! 빌리리 빌리리 빌리리야 빌리리 빌리리 빌리리야 안녕 조심히 들고 가셔야 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안전벨트 꼭꼭 해주고요. 네. 안녕 개구리 소년 빰빠밤 개구리 소년 빰빠밤 안녕. 진짜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달이 왔습니다. 배달이 오긴 했네요. 아, 네. 아, 이게 야, 북방산 개구리. 아, 강릉에만 있는 북방산 개구리 튀김과 구이. 아, 너무 감사하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이 머리를 못 보여준 게 좀 아쉽긴 한다. 그래도 우리 그래. 이 개구리로 제 2의 전성기를 만들어서 유튜브 스타 200만 유튜버가 돼서 그때 승희 비니님 초대하면 되니까. 그치,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뭐 어, 초대하면 되니까. 승희 비니님 특별히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오케이. 네, 여러분 우리 세연 씨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와우! 됐어, 됐어, 됐어. 이것만 있어도 아, 그렇죠. 50만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아, 그죠. 아, 이게 큰 그림 중에 하나가 말도 안 했는데 너무 고맙다. 말도 이걸 해줘 버리니까. 아, 아, 또 있어. 아, 그렇지. 순천즈. 아, 그렇지. 아, 안녕하세요. 어디서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나만 들리는 거 아니지? 승희비니님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개구리구이 튀김 너무 잘 먹었고 대박나서 꼭 찾아가겠습니다. 김익장 승희님 화이팅! 어, 감독님 이거 잠깐만 제가 들어볼게요. 박한경 하고 나? 브이로그 비니로그. 비니로그. 안녕하세요, 비니 씨. 네, 안녕하세요. 현피디님입니다. 현피디님 오늘 네. 어떤 걸 취재하러 오셨죠? 아, 취재가 아니고요. 아, 존발해서 비니 씨 미리 착취한. 아, 지금 저희는 저희를 네. 찍고 있는 카메라가 지금 총 5대예요. 어머나! 하나, 둘, 셋, 넷, 5. 굉장히 많네요. 고프로 2개에 디카 같이 생긴 거 2개에 디카 같이 생긴 거 하나. 개구리가 들어간 네.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5, 6, 7, 8. 앞다리가 쏙.